안녕하십니까. 헬로트래킹의 정우. 게스트 동규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또 북한산에 왔어요. 옛날 생각나네요. 옛날 생각? 네. 예전에 아, 15개월 전에.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아마 기억 못하실 겁니다. 제가 Somebody Help Me 유행으로 만들었던 그 배운데 오늘 다시 왔습니다. 저번 주는 저희가 북한산성 입구에서 올라갔던 이제 의상 능선을 탔다면 그렇죠. 오늘은 이제 우이동 여기 백운 탐방 지원센터에서 시작해서 저희가 오늘은 서북 오산 종주를 할 겁니다. 그렇군요. 네. 저는 모르고 따라오니까요. 그래서 오늘 제일 높은 봉인 백운대를 찍고 네. 그다음에 쭉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길었다고 들었어요. 오늘 한 23km 될 거고 23km 한 두 달 전에 제가 이제 현아랑 와서 알바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오늘은 알바 없이 오늘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그러면 한번 올라가도록 할게요. 이제 새벽 4시니까 네. 바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룡 프로젝트 미션 4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가시죠. 오늘의 교통정보 알려드리겠습니다. 북한산 우이역에서 도보로 이동이 가능하고 주차장 이용도 가능하지만 서북 오산종주는 들머리와 날머리 거리가 멀기 때문에 택시 이용을 권장드립니다. 오늘 코스는 백운 탐방지원센터에서 출발해서 서울 서북의 5개 봉우리를 지나 녹번역으로 내려오는 총 23.5km 코스가 되겠습니다. 총 상승고도는 1783m, 하강고도는 1980m가 되겠습니다. 산행시간은 13시간 30분 소요되었고 산행 난이도는 3급 코스가 되겠습니다. 이번 코스는 백운대로 올라가는 최단 코스로 시작되기 때문에 초반 경사도가 있는 편입니다. 서울 최고봉 백운대에 올라가면 단연 멋진 조망을 감상할 수 있고 백운대 이후 북악공원 지킴터까지는 무난한 능선길과 하산길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북한산 이후 4개 산들은 험도와 고도차가 낮기 때문에 부담이 줄어들지만 가지처럼 많은 길들이 이어지기 때문에 경로 이탈 위험이 있는 구간입니다. 여기부터 지도 참고를 잘 하셔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북악산 이후 부암동에서는 식사와 커피 등 여유와 에너지를 채울 수 있고 마지막 백년산을 포함해서 북악산, 인왕산, 안산에서 서울의 아름다운 조망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가자. 이렇게 들어가기가 싫지. 가자. 오늘 탈출로가 좀 있나요? 많지. 오늘 엄청 많아. 그러니까 도중 힘들면 탈출해도 돼. 우리 미션이 하기 싫어서 탈출하지만 않으면 돼. 아, 저번에 의상선 진짜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의상보단 쉬울 거야. 네. 근데 오늘은 거리가 좀 길어서 그런 거지. 그리고 너가 지금까지 갔던 되게 익숙한 길들 많이 가잖아. 백운대도 가고. 맞아. 한양도성 길도 갔었기 때문에. 거기는 똑같은 코스잖아. 인왕산도 가고 북악산도 가니까. 그렇죠, 그렇죠. 가보자고. 가보자고. 지렸다. 저 핸드폰 찍고 갈게요. 대박이지. 와. 야, 구름도 적당히 있고. 와. 야, 대박이다, 진짜. 아, 내가 너무 빨리 올라왔나? 아, 이거 참. 저도 속도가 이제 늦지가 않네요. 이제 좀 많이 늘었다. 등력이 좋아졌어. 의상능선에서 한번 이제 이렇게 올라간 게 아니라. 한번 껑충한 느낌이 그치 아니다 너무 이게 교만해지면 안 돼 언제나 겸손한 느낌으로 그래도 쉬는 게 확실히 줄었어요 맞아 네 저희는 지금 북한산성 네 북한산성에 와 있습니다 원래 매점이었어 네 맞아요 이게 작년에 철수했으니까 예전에 형님이랑 왔을 때가 그때 철수하고 있었잖아 그치 네, 그때 여기 막 밥 먹고 가자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운영을 하지 않는 이제 안 하지 네. 그때가 마지막 영업 그때 시점이었을 네. 거야 그러면 지금은 그냥 앉아서 쉬는 정도로만 그치. 이용하는 거죠? 저희가 이제 백운대까지 0.5km 남았습니다 어쨌거나 여태까지 미션을 수행하면서 조금 체력이 상승을 좀 한 것 같아요 많이 했지 막 지금까지는 한 두 번 쉬었나요? 한 번 쉬었나? 네. 일출 산행을 하면서 막 데크에서 뒤를 돌아보니까 엄청나게 좀 풍경이 너무 좋지 너무 좋아가지고 풍경을
들이키고 올라가서 들이키면 됐죠. 네, 나머지 500m도 한번 열심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구독자님들도 아시겠지만은 저희 헬로 트레킹 공룡 프로젝트가 굉장히 이른 새벽에 막 촬영을 했어요. 일출 산행을 가야 한다 막 이렇게 정우영님 말씀하시는데, 그 시간에 참 조금만 더 자고 등산하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가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많은 뜻이 내포가 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끝내주는 조망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막 그거 있죠? 막 나 스벤냐 하면서 그 우리 라이언킹에서 나왔던 그런 일출을 볼 수 있으면서 앞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일출생에 가려면은 앞이 보이지가 않아가지고 그냥 주구장창 그냥 앞에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 얼만큼 남았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고 조금 더 묵묵하게 가다 보면은 어느새 내가 갈 수 있는 목표 지점까지 도착해 있는 우리를 발견할 수 있지 않나. 그게 일출산행의 좀 좋은 점 같습니다. 아 진짜 대박이다. 지금 보이냐? 아 미쳤다. 올라가서 봐야 되는데. 아 지금도 충분한데요? 아 나무에 가리긴 했는데 어 그리고 진짜 오늘 대박이다. 와 구름이 이게... 아주 멋스럽게 오늘 껴있다. 이게 일출산행의 예, 묘미군요. 다음 주도 이제 느낄 수 있을 거야. 다음 주도? 마등령에서. 사실 마등령이 제일 하이라이트죠. 하이라이트는 공룡능산. 네, 어쨌든 시작 허용으로 좀 넘어가주시죠. 여기는 지금 백운 봉암문입니다. 예. 그치. 저기 사람들 보이네. 태극기 있는데. 확실히 막 북한산이 이제는 막 아 엄청 막 힘들다 위험하다 막 이렇게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나머지 이제 백운대까지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이팅! 화이팅 하자고. 와 형님! 야 미쳤다. 대박. 야 일출. 야 해가 뜨고 있습니다. 야 대박. 야 여기 가리긴 했는데 기계 막히네. 야 이건 사진을 찍어야겠다. 그러게요. 영상으로 담기겠다. 오, 되게 빠르게 뜨네요. 엄청 빨라. 일출 시작되면은 자연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들의 시간 속에서 묵묵히 시간을 보낼 뿐. 야, 스바냐. 할 말이 쉬어와. 왜냐하면 좀 더 올라가 볼까? 네, 가시죠. 올라가면 더 잘 보일 것 같아. 야, 대박이야. 우리 좀만 한 20분만 빨리 올라갔으면은. 아니야 욕심내지 말자고. 본 게 어디냐. 이 정도 높이에서 일출을 본 것도 감사하다. 그치. 오! 요! 야! 오! 야 더 잘 보일 것 같아. 가야 해. 가야 해. 보일 것 같아. 우와 점점 일로 올라가자. 빨리 가자. 보일 것 같아. 야 됐어. 야 야 오 야 야 좋다. 사진 찍자. 이거는 드디어 가능하다. 올 것이 왔다. 아이고 멋있다. 저 남산 보인다. 저 등력 상승했단 말 취소요. 아니야 힘들어. 아, 북한산 백운대는요 마지막 1%를 위한 워밍업 같아요. 99%의 워밍업 마지막 1%의 스포트. 와우 형님 기억나세요? 저 여기서 오들오들 떨었는데. 맞아 거진 한 2년만이죠? 거의 2년만이지? 정상에 아무도 없다. 빨리 우리가 간다. 오케이 간다 스포트 해볼까요? 아니야 그러지 마. 오늘 네 개 더 남았어. 아 맞다. 펄럭 해군대. 오 야 야 춥다 여긴 여전히 춥다. 야 와 형님 실루엣 장난 아니네요. 그지 여기 대박이야. 야 해군대 도착했다네. 네, 이제 백운대를 마치고 다시 백운 봉암봉? 백운 봉암문으로 가서 봉암문. 여기 뭐야? 의상능선, 비봉능선. 오. 어? 누구?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 예, 네, 안녕하세요. 거기 혼자 오셨어요? 오늘 왜 올랐대요? 아, 오늘 서부고산 마지막 미션이요. 그때는 서부고산이었는데. 반가워요. 우선 내려가겠습니다. 와, 어, 우리 내려가자. 여러분, 헬프님을 만났어요. 근데 어떻게? 헬프님 만났어요. 아니 그때 현아랑 서부 오산 할 때도 여기서 만났거든. 아 그래요? 어. 어느 정도 인연이 있는 그 헬프님이시네요. 저는 처음 뵈니까. 오. 어, 조심 조심. 일단은 위험하니까 좀 이따 할게요. 이제 안녕하십니까. 레트로킹의 김동규입니다. 이제 쌍프님도 발랐고 내려가 볼까? 네. 또 저를 알아봐 주시는 헬프님을 만나가지고 또 너무 감사한 말씀 많이 듣고 저희는 이제 다시 백운 봉암문 다시 내려가서 어디로 가죠? 거기서 이제 우리 형제봉 쪽으로 갈 거야. 형제봉, 형제봉이라는 곳을 한번 제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운대 미션 클리어. 이제 저희는 백운 봉암문으로 다 내려왔고요. 네. 여기서는 이제 우측으로 빠져야 돼요. 우측으로요? 어. 좋습니다. 그러니까 올라왔던 데 반대 방향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사실상 저... 오늘 코스 중에서 가장 높은 고도를 끝냈죠. 끝냈다. 네, 저희는 이제 하산하고 그리고 뭐 듣기로는 이제 평지를 계속 걷는다고 하는데 제가 직접 경험을 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업다운이 조금 있긴 한데. 네네. 그래도 부담이 없, 심적 부담이 없지. 왜냐면은 가장 큰 데를 우리가 클리어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앞으로 가야 되는 산들은 높아야 300이야. 우리가 근데 800한 30까지 올라갔다. 자부심 있게 좋습니다. 생각해도 된다. 그리고 이제 저를 따라해 주시는 등린이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피소드 1부터 한양 도성길부터 차곡차곡 이 콘텐츠랑 똑같이 코스를 탄 등린이분들이 있다면 사패도봉까지 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오늘 코스 너무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네, 북한산까지 마쳤다면은 이제는 힘든 건 다 끝난 겁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또 탈출로가 많아. 아, 중간중간에 탈출로가 좀 있나요? 그러니까 사실상 여기 올라와서도 힘들면 사실 내려가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가는 형제봉 방향으로도 탈출로가 되게 많아. 오. 그래서 어디든 빠질 수가 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뭐 북악산이나 인왕산은 너가 가봐서 알겠지만 탈출로 많지. 그렇죠. 어, 거기서도 탈출해도 되고. 아, 북악산도 북악산인데 오늘 인왕산이 너무 기대돼요. 인왕산? 그때는 내가 정말 힘들게 올라갔지만 이번에는 어떤 느낌일까? 약간 좀 내가 그때의 나와 달리 좀 발전했을까? 약간 비교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아가지고. 맞아 맞아. 오늘 인왕산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여기 이제 왼쪽으로 가야 돼 우리. 왼쪽. 어. 왼쪽은 대동문. 어. 대동문 방향으로 가서 2.6km 가면 되겠습니다. 단다디디디 단다단. 으짜. 하. 드디어 마지막. 미션이네요. 근데 이제 진짜 마지막 미션이네. 그러니까요. 마지막 미션이니까 약간 제가 그동안 걸어왔던 산들과 코스 만났던 사람들이 조금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아무래도 실감나지 않던 것이 다가오니까 좀 시원섭섭했죠. 에피소드 1 한양 도성길부터 해서 사패산, 도봉산, 연계산행부터 해서 또 의상능선, 북한산 부터 해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다시 한번 에피소드 4를 촬영하기 전에 한 번 더 봤어요. 헬로 트레킹 유튜브에 들어와서 내가 진짜 많이 성장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 그리고 정우 형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한양 도성길에서 동규야 네가 저기도 갈 거고 저기도 갈 거야. 매번 이제 에피소드 촬영하시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기가 내가 갔던 곳이구나 라는 걸 생각하게 되면서 뭔가 뭐라 이 마음속의 고향감? 뭔가 저기 어디야 하면은 내가 자신 있게 대답해 줄 수 있는 그런 자신감? 그런 것까지 생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뭔가 되게 감회가 새롭다. 네, 뭔가 장기 프로젝트, 중기적 프로젝트였어요. 그치. 네. 일주일 남았잖아. 일주일도 안 남았지 사실상. 그쵸 그쵸. 어. 야,
이제 진짜 가는구나 공룡으로. 어떻게 좀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미션 4까지 저를 데리고. 많이 힘드시진 않으셨나요? 막간 인터뷰. 나는 사실 그렇게 힘들진 않았어. 나는 이제 원래 했던 촬영이고 산행이고 익숙했던 거를 그냥 다시 반복하는 느낌이기 때문에 오히려 뭐 부담은 없었는데 오히려 너가 더 힘들었을 수 있지. 제가 뭐 열심히 성장하는 그런 거니까요. 저는 뭐 중간에 탈출해도 되잖아요. 밑자일 본자님 프로젝트. 그러니까 어떻게 기획을 처음 했던 그 취지처럼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지. 또 우리 네이버 카페에서 헬프님들을 위한 또 버스 대절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좀 순탄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우선은 공룡 프로젝트 공룡은 너무 순탄하게 잘 진행돼서 공룡 능선은 안전하게 잘 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통해서 나는 그때도 말했지만 한두 명이라도 공룡 능선이 너무 힘들다기보다는 천천히 준비해서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주고 싶었거든. 맞아요. 근데 그런 게 잘 전달되고 있는 것 같아. 아 그래요? 또 신규 유입 구독자분들도 많이 생기고. 그치?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도 너가 하면 다 할 수 있다. 아 제가 하면 다 할 수 있죠. 그런 마음가짐으로. 아 그럼요 그럼요. 아, 동기도 하는데 나도 하면 할 수 있다. 제가 하는데 나도 할 수 있지. 확실히 정상 체중이 아닌 상태에서 막 산을 오르기에는 힘들지만은 그래도 하나의 커리큘럼처럼 느껴져요. 그치. 에피소드 1부터 뭔가 이렇게 미션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냥 보고 그대로 따라하시고 갔던 코스 그대로 우리 잘 설명해주고 있으니까 그런 거 잘 따라하시면은 등린이 탈출을 충분히 할 수 있다. 맞아 맞아. 네. 확실히 그 20km다 이렇게 딱 했으면은 막막했을 텐데 에피소드 1에서 한양 도성길을 한번 경험을 했으니까 아, 요 정도 체력 안배를 하고 이 정도 시간이 걸리겠구나가 약간 가늠이 가잖아요. 그리고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거 있어. 20km라고 하면 까마득하고 그 키로수에 좀 주눅이 든단 말이지. 저도 그랬으니까요. 근데 사실 걸어보면 또 금방금방 줄어들어. 맞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대려 먼저 겁먹지 말고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해 나가면은 공룡 능선뿐만 아니라 다른 산행들도 충분히 할 수 있다. 난 이렇게 생각하지. 아주 좋습니다. 말 끝나기가 무섭게 너무 좋은 풍경이 또 우리 기다리고 있어요. 뒤에가 진짜 멋있어 여기는 등기야. 오. 그지. 내가 좋아하는 풍경이야 여기. 해외 그 요세미티 가보진 않았지만 그런 직벽 같은 느낌 들어. 요세미티? 돌로미티? 그런 거. 네. 그래서 되게 멋있더라고. 백운미티, 북한미티. 형님. 와, 저 완전 소화됐잖아요. 이거 봐봐. 이만큼 허리가 남았어. 야, 많이 남는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냐? 촥 찢어서 끼워주세요. 너무 좋죠? 이 바지가 궁금하신가요? 룬닥스 아스크로 팬츠. 배 꼬르륵 거리는 거 봐. 아, 진짜 배고프다 근데. 미투. 우리 말수가 엄청 줄어든 거 알아? 또 연료를 넣어줘야 돼. 여기서 먹자. 먹고 가자. 갈 길이 좀 멀다. 어제 김밥 한 줄인데 뭐 우리. 그래? 동인 해제. 잘 먹겠습니다. 먹고 움직여야지. 그냥 못 움직이겠다. 다음 프로젝트 때는 우리 승재 형. 좋지. 같이 오면 좋을 것 같아. 저는 키웠으니까 승재 형 키우기 어때요? 너가 촬영가. 난 손 떼고. 아니, 너가 촬영해. 아메리카노 못 마시겠는데? 한국의 사계절이 사라지고 있다고 하지만 일출 산행으로 느끼네요. 아직 여름이 아니라는 거. 여기는 어디? 용암문. 저거 용암? 용암문 맞을걸? 용암. 정말 용암이네요. 용암문. 용암문 맞잖아. 이야. 여기를 이제 지나가면은 형제봉이 나오는. 아니지, 더 가야 돼. 백운 동암문.
백운 동암 백운 도만문에서 백운 동암문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막 그렇게 큰 난이도가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네. 나머지도 비슷하다는 말씀이시죠? 맞아. 요 문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일로 우리 가야 돼. 오케이. 나중에 앞으로. 이게 여기가 12성문 종주가 있거든. 12성문 종주? 여기 아. 할 때 이런 문들을 다 지나서 가는 게 있어. 그렇구나. 나중에 한번 같이 해도 돼. 지독하다. 지독해. 지독한 사람. 네, 지독한 사람. 인왕산 느낌 나는데요? 어? 인왕산 느낌. 왜냐면 여기도 성벽이 있었거든. 아. 북한 산성이잖아. 아 근데 이게 너무 재밌다. 내가 갔던 거랑 비슷한 맞아. 풍경을 보는 게 여기 약간 이런 거랑 비슷한데? 약간 이렇게 보는 게 약간 이런 재미가 있네. 부산에도 있어. 아. 거기도 그래서 사성문 종주가 있거든? 사성문. 그것도 가면 재밌겠다. 뭐 12성문이다, 뭐 4성문이다. 뭘 자꾸 종주로 하려고 하시는지. 그럼 이 성벽이 부산까지 이어져 있는 거예요? 아이. 그건 아니죠? 그 만리장성도 아니고. 아. 아, 그렇긴 하겠다. 네. 때릴 뻔 했잖아. 자, 대동문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성벽을 따라가면 되겠습니다. 성벽을 들이키고. 성벽을 들이키고. 성벽을 들이키고. 우리의 미는 유행어잖아. 약간 시그니처. 시그니처 단어. 호. 마냥 내리막길만 또 있진 않아요. 그래서 오르막길을 좀 올라가야 되는데 막 그렇게 경사도가 심하진 않지만은 그렇게 또 완만하지도 않습니다. 적당한 오르막길이지. 예. 약간 뷰 봐. 우와! 우와! 저기 뭐예요? 노적봉. 노적봉. 저기가 노적봉이고 이쪽은 아까 전에 우리가 넘어왔던 곳. 그다음에 저기가 도봉산이야. 오. 저기가 도봉산. 저희가 사패 도봉할 때 갔던 그치 저쪽은 이제 능선이지. 나를 힘들게 했던. 진짜 멋있다. 지금은 약간 이런 단계인 것 같아. 약간 이런 벽들을 보면은 인왕산에서 봤던 벽이랑 비슷하네? 약간 이런 건데 제가 이제 앞으로 산을 다니면서 기대하고 있는 거는 저는 봉우리나 저거 보면 아직 분간은 잘 안 가거든요. 그냥 돌인가 보다. 그치, 돌인가 그치. 보다 하는데 나중엔 저런 모양을 보고도 어떤 봉우리구나 그게 보이는군요. 보이지. 신기한 게 뭔 돌만 봐도 이름을 다 아시니까 앞으로 저도 이제 좀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되지. 자연스럽게 되는 것 같은데 너무 좋을 것 같아. 어쨌든 저희처럼 서북 오산 맞죠? 서북 오산을 진행하시는 분들 그리고 스타트 첫 출발지를 북한산 백운대에서 시작하시는 분들은 백운대 정상에서 선크림 한번 바르시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발라야 돼. 슬슬 이제 해가 엄청 강하게 내리쬐고 있거든요. 오늘 갈 길이 머니까 선크림 듬뿍듬뿍 준비하시고 가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는 대동문에 도착을 했고요. 대동문에서 이제 저희는 대성문. 대성문까지 0.8km 정도로 남기고 있습니다. 아, 북악스카이. 북악스카이지. 거기까지 또 가야 되는 거죠? 넘어가야 되지. 오늘은 거기 내려갈 때 형제봉도 들려서 갈 거기 때문에 좋습니다. 거기서 또 멋있는 조망이 있다고 하니까 거기서 조망을 들키고. 들키고. 여기 생각보다 여기 화장실 있어. 화장실이요? 갔다 올래? 여러분 대동문에는 화장실이 있다고 합니다. 화장실 갔다 와도 돼. 화장실을 있어. 한번 들렀다가 가는 게 좋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이게 마지막 언덕이다 우리. 그래요? 이 정도는 뭐? 이 정도는 뭐? 이 정도는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정도는 어렵지. 하지만 이거 버티면은 쭉 이제 계속 하산이다 이제 이것만 끝나면. 어우 근데 되게 높네요. 야, 진짜 높다. 네. 이렇게 보니까. 차라리 저걸 안 보이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래 그래서 야간 산행이 그래서 좋은 거야. 우와 나 이제 더 이상 못 가. 더 이상 못 가. 이게 체력이 힘든 게 아니라 약간 그 뭐냐 졸려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니구나. 힘든 거 같아요. 예. 졸리고 배고프고. 배가 고파? 예, 그새 또 배고프네. 야, 소화력이 거의 배고프네요. 저기 정좌. 다 왔어. 진짜 기나긴 성벽이었어요. 이 정도 성벽길이면은 저기 쳐들어 올려다가도 말 것 같아. 여기서 커피 한잔 하고 가자. 좋아요. 그늘도 있으니까
여기서 한껏 커피를 드리고 이거 여기가 춥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기 아래 보면은 아래도 이제 쉼터가 있습니다. 저기서 먹어도 돼요.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먹고 빨리 내려가자고. 네, 빨리 커피를 한잔 하고. 여기 앉는 곳도 있으니까요. 충분히 앉아서 조금 쉬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헬로 트래킹 다시. 자, 우리 헬프 여러분. 근데 사실 헬로 트래킹 콘텐츠가 헬프님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이걸 보시는 모든 시청자분들. 자, 현재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모든 여러분들. 여기는 대 성문입니다. 대성문에서 저희는 이제 형제봉으로 갈 건데요. 여기서 형제봉까지 40분 정도 걷는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현재 페이스를 계속 유지하면서 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빨리 북악스카이까지 얼른 찍고 밥을 좀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배가 이제 슬슬 벌써? 시작했습니다. 신기하네. 바로 전전신이 김밥신 아니었나요? 그러니까 벌써 배가 고파가지고. 역시 좀 스틱을 사용하니까 좋네요. 자, 찍고 밀어지고 찍고 밀어지고 밀어지고 지금 16km 남았거든? 16km요? 최대한 쉽게 가는 게 좋겠네요. 그러면은 형제봉을 제끼고 형제봉 공원 지킴터 쪽으로 가자. 형제봉 공원 지킴터? 그쪽으로 가다 보면은 가는 게 있다고 그랬어. 오케이. 할 수 있지? 네. 대답은 내라고 하는데 표정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아. 형제봉에서도 이어진다고 했는데 네. 지금 힘드니까 그냥 차라리 일로 빠지는 게 낫겠다. 우리가 뭐 갈 길이 멀고 그리고 워낙 보여드릴 게 또 많으니까 형제봉만 또 봉이 아니잖아요. 나중에는 형제봉 따로 와봐야겠다. 가자. 가자. 진짜로? 야, 여기 진짜 기가 막히네. 여기가 이제 구독자님께서 추천해 주신 코스죠? 아니야, 원래는 형제봉을 갔어야 되는데 네. 거기를 안 가고 우리가 형제봉 지킴터로 가는 길에 조망터야. 저기 비봉능선. 비봉능선? 저희가 갔던 데죠? 우리가 저번 주에 갔던 데. 족두리봉 빼고. 너무 힘들었다 보니까 의상능선밖에 기억이 안 나. 의상능선 그 뒤쪽에 있어. 그다음 이 지금 능선은 저게 보현봉? 보현봉. 뭐 이렇게 써 있네. 와, 근데 진짜 여기 대박이다. 그러게요. 일단은 나무가 없이 뻥 뚫려 있는 조망이 있다 보니까 시원해. 한번 보여드려야겠다. 시원합니다. 시원하게 풍경을 드리키고. 아, 좋네요. 너무 좋다. 약간 하산길이 너무 길어서 지루할 뻔했는데 이렇게 한번 조망터를 한번 주네요, 산이. 약간 이게 쉬긴 쉬어야 되는데 이게 조망을 보면서 쉬면 그래도 좀 괜찮거든. 맞아요. 막연하게 쉬는 것보다. 아, 근데 여기 좋다. 야, 시원하네 여기. 북한산이 굉장히 큰 산이네요. 엄청 커. 진짜 직접 몸으로 경험해 보니까 얼마나 큰지 조금. 보통 처음 등산하시는 분들이 북한산 하면 백운대만 생각한다고. 그러니까요. 저는 백운대가 북한산인 줄 알았어요. 북한산의 한 부분이지. 그러니까요. 세고봉. 이렇게 서울에 그리고 이 도시에 이렇게 큰 산이 있다는 것 자체가 매력적이고. 그러니까요. 잘 오네. 야, 이거 문학산처럼 스테이플러라도 해주지. 땡. 문학산이 친절한 거였어. 우와, 조망 짱이야. 우와. 아, 죄송합니다. 손이 너무 들었네. 안 들어. 조망 엄청 좋지. 우와. 시원하다. 차원이 다른 시원함. 룬닥스 마켓 팬츠.
경사가 장난 아니네. 그러니까요. 조심해라. 경사 무엇? 경사 무엇? 무서워. 자, 여러분 저희는 이제 형제봉을 만나고야 말았어요. 저희는 형제봉을 피해서 내려오려고 했는데, 네, 맞아요. 오히려 큰 형제를 만났다. 네, 형제 중에 형님을 만나가지고 큰 코를 다쳤다. 네, 큰 코 다쳤는데 여기에서 국민대 방향으로 하산하는 길을 만났단 말이에요. 와, 근데 여기 진짜 위험했죠? 너무 힘들었어. 너무 힘들고 위험했어. 여기는 안전 장비가 하나도 없고 경사도 엄청 심하고 돌들도 엄청 크니까 밟을 데가 잘 없는 것 같아. 맞아요. 굉장히 깎아지른 듯한 경사도. 그리고 제가 이런 말을 잘 안 했지만은 우리 초보분들한테는 진짜 비추천하고 싶어요. 진짜로. 나도. 여기로 내려오면 좀 위험해요.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되죠 이제? 부각공원 치킨터. 부각공원 치킨터로 한번 이동하도록 치킨? 하겠습니다. 치킨? 부각공원 치킨? 부각치킨? 치킨에 맥주 한잔해? 오! 개꿀? 개꿀띠? 개꿀띠? 좋아. 아, 너무 좋다. 이렇게 뙤약 볕에 맥주 한 잔. 드리키고. 드리키고. 갑자기 너무 텐션이 좋아졌는데? 야, 우리 텐션은 뭐냐, 갑자기? 난 너무 좋아. 치킨 안 먹어도 돼. 맥주만 먹어도 돼. 아, 진짜 시원하겠다, 그치? 원래 서부 고산 정규는 이렇게 안 타. 근데 나는 백운대 일출도 보고 싶고, 그래서 일출을 보고 탁 가는 코스로 이렇게 만든 거거든. 그리고 이 서부 고산을 처음 만든 이유가 우리가 공룡 능선 연습할 때 약간 야간 산행도 경험을 하고 그다음에 초반에 딱 치고 올라가는 그게 약간 백운대랑 비슷하단 말이야. 아, 그래요? 그래서 그걸 경험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나머지 4개의 산을 타잖아. 그 4개의 산을 타는 게 약간 공룡 능선의 이제 능선길을 타는 그런 난이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탄 거야. 그래서 북악산, 인왕산 이런 게 공룡 능선 때 이제 뭐 나한봉 그다음에 뭐 큰세봉, 1275봉 이런 거 탈 때 느낌이거든. 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번에 타는 코스는 공룡 능선을 타기 전에 웜업으로. 그치, 경험해 보면 경험해보기야 정말 좋은 코스군요. 왜냐면 거리도 20km란 말이야. 그래서 딱 이거를 타 보면 이게 타지면 공룡 능선은 분명히 할 수 있다. 이 영상을 보시면서 공룡 능선을 꿈꾸시는 분들은 벌레가 묻어가지고 나 침 뱉는데? 아, 침 안 뱉었어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공룡 능선을 형 때문에 까먹었잖아. 자, 공룡 능선을 타고자 하시는 분들 저 이 영상을 보시고 참고를 하시고 네이버 카페, 헬로 트레킹 네이버 카페 있죠? 네, 거기에 이제 저희가 지도를 업로드 해놨으니까요. 그 지도를 보시면서 동선 체크 한번 하시고 한번 그대로도 타보시고 오늘 영상 그대로 그 다음에 공룡 능선을 가시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 저기 뭐 끝난다. 끝나는 길이야. 어? 저기 뭐 있지? 인원 체크하는 그거 있어. 아, 여기였어. 여기서 우리가 북한산 둘레길로 따라가면 돼. 그러면은 끝나요? 잠깐 이리 와. 아니다. 기다려봐. 이거 하늘길 있어, 하늘길. 이쪽 방향으로 가면 될 것 같긴 한데 이쪽으로 가면은 수유동 정릉탐방으로 하잖아. 느낌이 불안하다. 나 끝. 아,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정우 형님께서 항상 말씀하셨거든요. 진짜 알바를 했다 뭐 이런 것들. 근데 에피소드를 진행하면서 뭐 정우 형님이 가셨던 곳을 제가 한 번 더 가는 거니까 그냥 따라만 가면 잘 가겠다라고 생각이 들긴 했는데 역시나 산은 우리에게 겸손함을 다시 한번 안겨줍니다. 진짜 알바를 하니까 뭔가 이제 능선을 타고 쭉 가는 게 아니라 한 번 땅까지 찍고 다시 올라갔다가 가려고 하니까 굉장히 멘탈이 많이 힘들더라고요. 알바라는 게 체력적으로도 좀 힘들긴 한데 멘탈 털려. 다리 한 번만 펼쳐줘. 저기 표지판 바로 있거든, 앞에? 여기가 그냥 저 앞에 표지판 바로 있어. 저기 나와. 부각하는 길. 오케이. 그래, 여기 넘어가면은 밥 먹을 수 있잖아요. 맛있는 맥주가 우리 기다리고 있다고. 여기가 막
쪼여온다 근육이. 너 좀 쉴까 그러면? 우리 한 5분만 5분만 쉬자. 저기서 좀 쉬고 가자. 이거를 정확히 우리가 알려주자고요. 이정표를 우리가 찍고 10m 정도 더 앞에 오면은 여기 뒤에 여기 부각 하늘길로 가면 되거든. 아, 요거 부각 하늘길 여기로 갈 수 있도록 우리 헷갈리지 말고 가도록 합시다. 아, 눈물이 날 것 같다. 여러분들 대신 제가 알바했다고 생각해 주세요. 너무 되겠네. 역시 새로운 길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알바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1km 정도, 한 40분 정도 소요됐고요. 우리가 알바를 했지만 그냥 다시 올라가면 되잖아요. 맞아. 근데 여기는 이제 부각 하늘길은 아마 이런 식으로 돼서 길이 계속 이어질 것 같아. 이 힘든 과정을 이겨내고 나서는 또 달콤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생각에. 맥주 생각에 지금. 달콤한 열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에는 약간 이런 문화가 좋은 것 같아요. 인사하고. 서로 모르지만 전 처음에 약간 민망했거든요. 뭐 갑자기 너한테 인사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누구 나 아시나? 그랬는데 어느새 저도 올라오시는 분 혹은 내려오시는 분한테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부각 하늘길. 하늘길까지 1.4km. 1400m 실화야. 진짜 빠르시네요. 어느 세월에 열애사 도착. 열애사 도착했군요. 열애사까지 왔으면 뭐 거진 북악산에 도착했다고 봐도 되나요? 아니? 아니구나. 이제 일로. 이제 일로에서 올라가는 거야. 좋습니다. 바로 가시죠. 여기까지는 차로 올라와도 되겠다. 북한산이 끝났다. 북한산 오늘 코스의 거진 3분의 1을 차지해버리는. 진짜 큰산. 큰산 한 개 넘었어. 큰 고비라 넘겼습니다. 이제 나머지는 제가 경험했던 산들이 대부분이라서 조금 몸이 기억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해봅니다. 맞아. 자, 가보실까요? 맥주를 향하여. 먼저 도착하셨네요. 형님. 북한산 끝난 거 맞아요? 북한산은 끝났지. 이제 다음 산인 북악산으로 가고 있는 거야. 너무 힘든데. 이게 근데 조금 힘든 게 북한산이 끝나고 북악산까지 가는 그 길이 조금 있어서 좀 힘들 수 있어. 하늘교까지 200m. 저희 하늘교 일단 가는 건가요? 하늘교를 건너가면 안 돼. 거길 건너가면 한 2km 돌아가야 돼. 아, 그렇구나. 그때 한번 내가 경험했잖아, 현아랑. 약간 함정이네요, 저 이정표. 그래서 저쪽 가서 팔각정으로 빠지는데. 그 북한산이 그냥 큰 고비일 뿐이지 결코 그 다음 산들이 엄청 막 이지하거나 막 그런 얕보면 안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게 있잖아, 뭔가 아까 전에 백운대가 끝났는데 아직도 다음 산을 도착을 못한 것이 굉장히 심리적으로 힘들 수 있어. 맞아요, 맞아요. 서북 5산은 산을 5개를 탄다? 이건 미친 거죠. 이건 미친 거야. 산 타고 산산산산 이런 느낌으로 알고 있거든요, 루트가. 이제 북한산을 찍고 북악산으로 넘어가는데 그 길이가 상당히 길어요. 그래서 오늘 총 코스에서 거의 3분의 1 정도가 이 북한산 코스라고 보시면 되고, 산을 5개를 타지만 첫 2개 산이 굉장히 길다. 그 나머지 인왕산, 안산, 그 다음 백년산은 이제 가깝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되게 쉽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서북 5산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체력도 체력이지만 이 멘탈을 꼭 준비하셔야 된다. 그거를 좀 기억하시면은 이 코스 재밌게 타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통해서 멘탈이 강해지는 거야. 나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게 되는 거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저가 딱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북한산 아까 전에 분명히 다 끝났다고 했는데 왜 가도 산이지? 여기 팔각정 써 있지. 앞에 절로 가야 되는 거야. 팔각정. 오케이. 네. 나는 하늘교를 건너가지고 이제 일로 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 그냥 팔각정으로 가야 돼. 가면 더 쉬워. 팔각정이라는 이정표가 있으니까요, 그거 따라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빨리 이 길을 탈출하고 빨리 북악산으로 어떻게든 가고 싶지. 빨리 산을 이렇게 가고 싶은 그런 기분은 처음이네. 야, 근데 진짜
이런 길, 아 너무 좋다. 야, 그때 이렇게 고생해서 갔던 길이 여기 이렇게 편한 길이 있었다니. 현아가 이걸 보면 깜짝 놀랄걸? 이 차들은 북악산 가는 차들. 여기 가면 북악 팔각정으로 이어지는 거야? 걸어 가고 있네요. 차로 가는 거리를. 그런 생각하면 안 돼. 알았어. 한없이 허무해진다. 한없이 허무해진다. 저희는 이제 팔각정에 도착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여기서 음료수 두 개랑 새우깡 한 개를 구입을 했고요. 좀 쉬고 출발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대로 쉰 적이 없어가지고. 맞아요. 이제 좀 쉬고 가자고. 충분히 쉬고 더 활기찬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풀 컨디션이죠? 여기 들어가자. 네. 오, 이렇게 안쪽에 굉장히 안전한 곳이 있어요. 그치. 안전한 길이 있네요. 경비를, 경비를 이렇게 잘 해두셨네요. 그치. 자, 여기 팔각정이 있는데요. 나중에는 그냥 차를 타고 와서 주차해놓고, 뭐, 여자친구 생기면은 데이트도 하고 약간 이런 곳이에요. 아니, 버스킹 너무 좋지 않았어요? 버스 좋았어. 날씨도 좋고, 거기서 우리 새우깡 먹으면서 제주 감귤 주스 먹고. 아, 저 아까 전에 엄청 컨디션이 저조했는데 한 번 쉬니까 너무 좋네요. 그래, 한 번씩 쉬어줘야 돼. 네. 길게 쉰 적이 없어가지고. 형님, 따라오십시오. 야, 무리하지 마. 도착. 여기 이제 북악산 정상 이쪽으로. 야, 1.1km밖에 안 남았어. 1.1km요? 1.2km인데요. 한양 도성길. 아, 한양 도성길. 390m 남았다. 한양 도성길도 옛날 생각나네요. 그치? 네. 근데 되게 길 찾기가 한 되게 집중해서 안 보면 그냥 슥 지나가겠어. 그때 그래가지고 현아랑 쭉 내려갔었어. 아래까지. 그 알바 세 번째 구간이었지. 벌써 20m 왔네요. 1180에서. 그지? 1160. 가시죠. 가자. 형님. 이제 뭐 안 찍어도 되나 봐요. 그러니까. 그냥 갈 수 있어. 아, 감사합니다. 통과. 아, 이제 개방을 했나 보다. 예. 내가 이곳을 또 오게 됐다니. 이렇게 이것만 잘 맞추면 우리 달디단 열매를 먹을 수 있잖아요. 열매? 네. 그래, 사과 사줄게, 사과. 너무 싫어. 그 뜻이 그렇다는 거죠. 맞아. 네. 아, 근데 너무 갑자기 땡긴다 지금. 날씨가 더워져가지고. 네, 맞아요. 이야, 이렇게. 계단은 너무 힘들어. 날씨는 그래도 좋다. 브이로그를 킬 힘이 없네. 내가 찍고 있잖아. 진짜. 너무 지금 너무 내추럴이다. 너무 진심 본연의 모습. 야, 그래도 여기 이제 개방돼가지고 찍을 수 있고 해서 그때 못 보여드렸거든 이쪽은. 네. 이번 진짜 여기 멋있는 곳이야. 진짜 한양 도성길을 어떻게 걸었나 싶어요 지금. 거의 되게 쉬워 이제. 한번 다시 걸으면 되게 쉬울걸? 또 열심히 레벨업을 하고 있으니까. 1차 끝났다. 1차. 네? 1차. 1차요? 이제 2차. 2차가 있다는 거네요. 기쁘지? 너무 행복해요. 성교 다 왔다. 다 왔어요? 정상 보고 갈래 그냥 갈래? 저번에 봤어요? 한양 도성길 갈 때? 봤지. 패스. 하이패스네. 하이패스. 확실히 갔던 곳을 한 번 더 간다는 것은 우리의 몸에 벌써 익숙해져 있어요. 북악산은 내가 한번 성공했던 산, 이런 생각 때문에 굉장히 몸이 자신감이 있었고 나는 실패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뭐 힘든 건 똑같습니다. 그 대신 정신적으로는 조금 성장했다는 거. 자, 이제 내려가겠다. 저희는 이제 바로 인왕산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알아봐주신 아까 구독자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포기할 수가 없게 됐어요. 백리연산? 네, 저는 탈락하지 않고 백리연산까지 끝까지 하이패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실까요? 북악산을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 네. 생각보다 기네. 거진 3분의 1 지점을 넘겼죠. 넘겼지. 북한산 백운대부터 또 북악산 찍고 지금 내려가고 있으니까 약간 이제
무릎에 무리가 많이 와가지고 정신력을 좀 버티고 있어요 약간. 근데 제가 기대하고 있는 거는 좀 밥 먹으면서 쉬다 보면은 좀 낫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구독자님 만났잖아요. 대박이지. 어. 잘 보고 있다. 하는데 오늘 탈락할 수 없잖아. 언제 올라오냐. 언제 올라오냐.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열심히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무리되지 않는 선에서 하는 게 가장 맞아요. 중요하고. 저도 그 공룡 프로젝트 공룡의 취지를 너무나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는 사람으로서 너무 무리하진 않겠다마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또 그런 모습 좀 보여드리는 게 우리 등린들의 꿈과 희망, 빛과 소금, 꿈돌이, 북악산. 힘든 산이죠. 그래가지고 아까 전에 싸우는 커플을 봤어요. 언제 도착하냐며 싸우는 커플 봤는데 다 왔다고. 거의 다 왔다고. 거의 다 왔다고. 그 거짓말인데. 그분이 꼭 이 콘텐츠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싸웠던 지점이 3분의 1도 못 왔다는 지점이었다는 거. 눈물이 진짜 진짜 힘들었지만 해내고야 말았습니다. 네, 다음 네. 인왕산도 해낼 수 있도록. 네, 파이팅! 맛있게 먹겠습니다. 기가 막힌다. 이거거든. 진짜 맛있어 보인다. 솔직하네. 파인애플 제대로 들어왔다. 굉장히 맛있어 보입니다. 맛있어? 맛있어요. 아 맛있다. 형 그냥 시커멓게 나와요. 아 솔직히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공룡 에피소드가 1부터 해서 오늘 이제 4회 다 가고 있는데 첫 중탈을 결심을 했어요. 중탈을 제가 할 줄은 몰랐어요, 사실. 에피소드 1부터 2, 3 진행하면서 매번 뭔가 포기하고 싶다, 중탈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진짜 이만큼도 없었겠어요. 그래서 막 들긴 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어갔던 저인데 마지막 에피소드에서 이렇게 중탈해버릴 줄은 몰랐거든요. 처음부터 좀 중탈도 해보고 뭔가 이랬다면은 어쩌면 괜찮았을지도 모르겠는데 이렇게 다 와가지고 이렇게 안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니까 많이 억울하고 많이 분하기도 했습니다. 네. 아직도 너무너무 아쉬워요. 모든 게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어 왔고 여기도 무사히 저희가 잘 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뭐 사실 중탈까지 생각은 추워도 하지 못했어요. 사실 이제 북악산 내려올 때 동규가 좀 많이 힘들어했어요. 왼쪽 무릎에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이제 대퇴근막장근이라고 해서 그쪽 부분이 굉장히 타이트해지면서 염증 반응이 좀 일어난 것 같더라고요. 밥을 먹고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평지조차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게 됐죠. 프로젝트 공룡의 취지가 저희가 이제 완주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산행을 하는 그 과정을 즐기는 거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무리하게 진행이 된다면 오히려 더 악화가 될 수 있고 설악산 공룡 능선 때도 무리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돼서 동규야 고생했다.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해도 충분히 잘한 거야. 이렇게 말을 하고 이제 중탈을 결정을 했죠. 사실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 컨텐츠를 보고 계시는 이제 헬프님들도 등산을 하다가 이상이 있다고 하면 욕심을 부릴 게 아니라 현재 상태를 잘 파악하고 그 다음에 하산을 하시는 것도 큰 용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중단하게 해주셔가지고 제가 하면 여러분도 할 수 있지만 제가 못하면 여러분도 못하기 때문에 괜찮아 잘했어. 오늘 근데 되게 잘한 거야. 그냥 16kg잖아.